할렐루야. 맨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빛나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비가 오죠. 네, 궂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노래하실 때 하나님의 그 평강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으로 주 안의 기쁨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우리 반의 형제님들만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같이 주의 사랑 노래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춤을 추네. 내가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시는 양이라.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만물과 대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음에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 내 앞에
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이번에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광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광대하시네.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제한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백신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감염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김현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듣기 앞서서 격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격려하고 싶거든요. 들리셨습니까? 누구를 격려하고 싶은지. 다음 세대 교사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높게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표신하게 손 들어주시고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섬김이, 마을장, 그 다음에 우리 임원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안 치시면 한번 더 치려고 했는데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든 청년 교사들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동상 강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동상 각몽. 발음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에게는 동상이몽이라는 이 단어로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단어 맞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가틀동, 평상상, 각자각, 꿈몽이라는 이 단어로서 이 같은 평상, 그러니까 같은 침대 위에 있어도 그 꾸는 꿈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도 마음이나 목표, 생각이 저마다 다를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이 동상 강몽이죠.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 그룹들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목적으로 삼는 것이 다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그룹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발걸음뿐만 아니라 눈과 귀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그들의 눈과 귀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 귀와 눈이 예수님을 향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여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셨어요. 너희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불쾌했던 거죠. 그래서는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세요. 호숫가를 막 걷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도저히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야, 큰 배를 대기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들면 공연을 하려고 연예인이 무대 위에 섰는데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눈 지가 한 10주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은 참 다양한 병들을 고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나병 환자 고울 밖으로 가셔가지고 나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붕 뜯고 침대 킥했던 그 친구들 기억나시죠? 지붕을 뜯고 침대까지 내렸던 그 친구의 중풍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 목적에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들 이 그룹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무리들과 다르게 그 이 만남의 시작이 예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리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룹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셔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관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기미로 섬길 수 있으며 다음 세대 교사로 그렇게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요 이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 교훈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하셨던 거죠.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들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셔서 이 제자들 그룹을 모델로 세우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친밀함을 목적 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함. 예수님은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문장은요 이 목적절을 이끄는 이 히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에 진지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거죠. 제가 앞서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귀신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귀신들도 똑같아요. 귀신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고백했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은 귀신이 이런 말을 한 거를 보고 나서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다가 진짜 진심으로 칭찬받았던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에게 하늘문을 여는 키가 있을 거야 라고 칭찬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정보, 그 해박한 지식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좋아하시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함.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바리새인의 장점은 그대로 다 답습하기를 원해요. 종교적인 열심, 예배에 대한 열정, 오늘과 같은 이 태도 일평생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어떤 고백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실지 질문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도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 설교가 졸리지만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해야?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저에게 신앙도서 하나를 추천해달라는 그 질문을 받고 기뻤습니다. 그래서는요, 아, 우리 공동체는 역시 수준이 높아, 신앙도서도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아,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추천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했어요. 이 책을 추천했더니요 반응이 정말 동상강몽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추천을 해도 책을 안 사는 청년들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 안 사더라고요. 심지어 추천을 해달라고 했던 그 청년, 제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 청년도 안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아, 그런 책 말고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신앙도서가 아니. 예, 이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또 그 중에서는요 책을 구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무슨 책이 이렇게 어려워요. 지난주까지 대화 나눴는데 아직까지도 서론을 못 벗어났대. 청년들 중에서는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흡족한 청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정말 흡족했던 청년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저에게는요 진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이 진정성 있는 신앙인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뭐 살아가는데 한 분에게 이 책을 추천받고 읽는데 이 책이 저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앞에 12가지를 설명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 잣대 12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수련회 때 가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에 눈물 흘렸던 거? 이런 거는 신앙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난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 생활하다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요.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 잣대 12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 참된 신앙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치밀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있을 때, 여호와를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주한 아침을 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퇴근 후 정말 피곤하지만 학업으로 과제로 인하여서 정말 분주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모습,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타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전도와 무엇입니까? 귀신 쫓는 능력. 12명을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것, 귀신 쫓는 능력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되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12명의 제자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능력은요 이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야, 이 능력들 중에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이 귀신 쫓는 능력을 선택하지 않았을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귀신 쫓는 능력을 가장 먼저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다른 사람의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쳐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건져나가는 사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읽었던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나노팬,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팬과 제자를 이 가름할 수 있는 이 질문 여섯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여섯 가지 진단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팬이죠. 저는요 야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야구 팀들 중에 LG 트윈스 팬이에요.
LG 트윈스 팬들 거수? LG 트윈스 팬이라고 하면 되게 성격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안 바꿔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저는요 그 선수들을 사랑하고 그 선수들을 믿습니다. 소아레즈를 되게 좋아하고요. 김현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그 김현수를 따라서 살아가진 않아요. 유니폼도 사요. 모자도 있습니다. 경기가 있으면 경기도 보러 가요. 저는 그 친구들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왜요? 전 팬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고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팬 정도이니까.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리신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 사랑의 택배 사역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결과를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정,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예, 저 사진 특히 더 감동했는데요. 신일 형제의 팔뚝 보고 더 감동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인가요? 예. 단순히 저희가 어르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어떤 사랑방은요, 어떤 선물을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할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합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요즘 쌀 2kg에 얼마 정도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고민도 안 하고 말해줬죠. 예, 마트 가서 물어보라고요.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쌀은 얼마고 뭐 무엇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알차게 어르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감동이었습니다. 임원들은요, 종이박스로 주면은 이거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비 오는 날 다이소에 가가지고 플라스틱 박스까지 사오더라고요.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에 준비하는 거 보니까 박스가 좀 작긴 작았죠? 그죠? 거기다 꾸역꾸역 막 선물들을 넣는데 그 모습까지도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어르신 12가정을 섬겼는데요. 결과를 듣고 보니까 12가정이 아니라 11가정을 찾아갔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사랑방이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한 어르신네 가정에 이제 두 사랑방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걱정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 그러면 그 어르신 누군가 한 명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준비하는 단계부터 혼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나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되었는데, 이런 임원들 상황을 들어보니까 사실 연락이 안 되면은 그냥 이번 기회는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임원들은요, 자기들끼리 이 가정, 우리가 12번째 이 가정 우리가 섬기겠다 해가지고 뭘 가지고 찾아갈까 주중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혼선이 있었던 그 사랑방 섬김이는요, 아 교회에서 재정지원 없어도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12번째 가정을 찾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왜? 안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선행으로 시작했고 모든 사역들은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다리지도 않고 계시고요, 그분도 어떠한 불편한 마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왜 찾아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제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 찾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노력, 이러한 헌신, 이러한 마음은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야 귀신들을 좀 고쳐줘, 네가 아니라 귀신 들린 다른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나도 바빠가지고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었냐면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등등등.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이 epithesame이라는 이 말로, 여러분 영어의 단어 이 epithet 이거 아십니까? epithet 별명, 별칭이라고 하는 이 epithet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면서 별명까지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가지고 그에게 별명까지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야 정말 너의 신앙 반석과 같다 라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말 찐으로 분노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아 저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라고 정말 격하게 격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나름 감동이었나 봐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번개의 아들과 같구나 라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별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했던 말 행동들 이런 것들 그냥 아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졸리지만 졸지 않으려고 힘썼던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명을 붙이고 계시겠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교사주일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된 삶을 교사의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교사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 교사 중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얼마나 힘든지를 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작년부 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와가지고 8시부터 음향 준비해, 막 세팅해, 자리 정리해 하는 노력들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9시, 11시에 부서 예배가 있는데 청년부는 2시야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는지, 집에 갔다 와야 되는지, 밥은 먹어야 되는지 마는지, 집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밥은 먹었냐고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김밥하고 샌드위치로 때웠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반사고요. 어떤 청년들은 밥도 못 먹고 매 주일마다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8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청년들 별명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면서
아 이런 얼리버드들 라고 부르시고요. 12시 반쯤 돼가지고 아 집에 가서 밥 먹고 올까 말까, 오늘은 집에 가서 예배드릴까 그래도 버틸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버텨내는 청년들, 아 이런 홍성교회 청년 홍버드라 라고 이야기해요. 존버가 아니고 홍버요.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볼 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청년들 괜찮이라고 부르시고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섬김이 리더 교사들이요, 홍성교회 다음 세대 교사라는 그 별명으로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시몬에게 베드로로 부르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고요. 여러분 교사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가 교사입니다. 섬기는 자리 아무 자리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 교사로, 섬김이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밀함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힘쓰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힘쓰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아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다 마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며 노력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며 나고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서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성품이 아버지의 그 인격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교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 섬김이와 마을장,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까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거 잘 압니다. 너무나도 힘든 자리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인 것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것도 압니다. 이 세상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말할 때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저는 절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마을장들, 새가족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 우리 임원들까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까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름들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다시 한번 주님 광대하십니다 한번 노래하며 나갑니다 주님 광대하시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노래하며 나갑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이름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피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임원진 올라오셔서 광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에 앞서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저희 청년부의 스승님이신 김현민 목사님과 부장지사님, 이종철 지사님 그리고 부감권사님, 강호래 권사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오실 때 박수 한 번만 가운데로 저희가 청년부에서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임원진 분들께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청년 지체들은 함께 축복의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축복의 통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 번 제가 잠시만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의지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리더십으로서 잘 진행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항상 그 노고를 아시고 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그 노고를 주님께서 항상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뒤쪽에 김진환 형제가 네 저기 하얀 간판을 들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잠깐 만나주시고 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청년부와 이제 교육부서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분단을 좀 바꿔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랑 이제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성년식이 있어요. 성년식은 청년부 예배 때 하는 게 아니고 11시 예배 때 하고요. 대상은 20살, 올해 20살이 된 새내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이제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40분까지 2층 여기 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모집 광고가 두 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르신 그곳에서 망설임 없이 예배하는 청년부 예배팀 커렌트 리스폰스가 새 멤버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찬양팀이랑 미디어팀을 합해서 예배팀이라는 단어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악기, 엔지니어, 미디어 팀까지 이제 오랜만에 전 분야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삶을 나누고 예배에 대해 나누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지체들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단 20살 새내기 친구들은 신청하기 전에 각 사랑방 성기미들이랑 상의 후에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사랑방 단톡에 구글 폼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보에 있는 황희찬 형제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이제 모집 사항은 저희 지금 지하 2층에 청년부 사무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모델링 팀을 모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조금 사무실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예 싹 갈아엎어서 조금 이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나 이제 주보에 있는 김혜슬 자매 번호로 이제 문의나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은 이제 비가 와서 2층, 7층 실내에서 가능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사랑의 택배 피드백과 함께 이제 나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다 흩어지셔서 사랑방 모임 진행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